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유리야. 그래 엄마. 오늘 엄마랑 때밀러 오니까 너무 좋지. 아 별로. 아, 엄마가 싹싹 이쁘게 꾸며줄게. 어, 때밀어 줄게. 아저씨 엄마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어린 아, 어린이는 무료 맞죠? 어 근데 얘가 7살은 돼 보이는데. 아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 애 3살이에요 3살. 그치? 3살이에요. 꼬마야. 아 이거 꼬마야 몇 학년 몇 반? 3살이라니까 말을 어떻게 해. 어 꼬마야 아저씨가 토끼 인형 사줄까? 토끼 여기! 아 돈 주세요. 아 여기서 네 3,000원입니다. 네. 아 요루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진짜. 네, 옷 받으시고 들어가세요. 옷이요? 아, 그냥 드립니다. 가져가도 되고요. 아, 네. 네, 질목욕. 우리 1,000원으로 옷 샀다, 요루야. 그치? 어... 보자, 보자. 일단은 여기 옷장에다가 옷을 이렇게 벗어야 돼. 때를 밀어야 되니까 이렇게 벗고 옷 받은 것도 하고 이제 목욕탕 들어가야지. 옷 벗어, 요루야. 벗었는데? 벗었다고? 아, 안 벗었네? 안 벗었잖아. 빨리 벗어. 벗었어! 아, 잘했어요! 우리 딸! 됐어. 아, 몸무게 좀 재볼까? 아! 아니야, 요루야. 엄마가 세 자리 있으니... 엄마 요루 살쪘지? 아니야. 요루도 볼까? 100kg? 뭐? 가자. 나 100kg야. 요루 100kg야. 우리 요루 돼지네. 괜찮아요. 엄마 닮아서 그래요. 앉아. 아! 네, 때밀자 우리 요루. 싫어 아파. 아니야 밀어야 돼. 그거 밀려고 여기 온 거야. 자 등대. 등 딱대. 아유. 아유 뜨거운다. 아파. 아 요루야 이거 봐. 아, 때 나오는 거 좀 봐. 아, 장난 없네 진짜. 아 돼 빨리 돼. 아유 잠깐만 엄마 내 진짜 약한 피부색 빨개진 거 봐. 괜찮아요 3살 도다요. 아 내 피부 약하단 말이야. 좀 조심히 다뤄줘. 난 어이 두 명인가 이거 진짜 완전 기분 좋잖아. 어 두 명인가 좀 내 몸이 아주 이쁘게 보이는 거 같군. 어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여기 혹시 어? 저 모양은 혹시 목욕탕? 어 맞아 원래 투명인간이 되면 한 번쯤 목욕탕을 들어가 봐줘야지. 좋았어. 잠깐 여기 돈 내야 되나? 문 열고 어 잠깐 그 문 여는 거 보이나? 그 문 닫아봐야지. 오 뭐야 갑이야. 아저씨 갔다. 잤어. 어? 여탕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 바람이 세나. 여탕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딜 들어가지? 아, 어 여기인가? 왠지 여기 여탕인 것 같아. 돈 버렸어. 아 여기가 여탕이었구만. 아이씨 저기. 아저씨가 몸매가 별로였어. 몸매가 좋았으면 됐을 텐데. 오, 여기가 여탕인가? 여탕은 뭔가 다른 게 있을까? 에? 뭐야? 아무도 없고 남탕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 오, 드라이기, 거울. 뭐야 별다른 게 없는데? 오, 저거 예쁜 누나인가? 오 그래 역시 역시 여탕에는 예쁜 누나가 있어야지. 예쁜 누나 보러 간. 어! 아 시원하다. 아 역시 뜨끈한 데다가 몸을 지져야 제맛이여. 아 좋다. 어 엄마였잖아. 눈 버렸어. 아이 진짜. 아이 뭐야 왜 이 여탕에 엄마밖에 없다고? 어 뭐야 빨리 들어와. 아 뜨거워서 싫은데. 아 빨리 들어와. 몸 때 부려야 될 거 아니야. 때 밀어야 돼요. 뭐야 아유 아 뜨거워.
엄마 나 도저히 안 되겠어. 어? 도저히 뜨거워서 안 되겠어. 나 저 나가 요로 있을래. 요로 골탕 먹여야겠다. 아 너무 뜨거워. 에! 요리가 밝고 너무 뭐야 여기 왜 얼음이 있지? 바보 요루 바보 엄마도 바보 뭐야 에이 뭐야 여기 여탕 재미없잖아 나 나갈 거야 이제 신나게 놀았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늦었다 엄마 아빠 걱정하겠다 엄마 아빠 다녀왔어요 야 여보 응나 오늘 이상한 일이 겪었지 뭐야 내가 분명히 내가 10만원을 들고 어? 은행에 가서 저금하려고 했는데 10만원이 없어져 버렸어 어 이 양반 치매 아니야? 너희 아빠 치매 아니니? 아니야, 왜 그런데? 나... 아니 지갑에도 없어졌는데 어디 갔지 그 10만원이 아유 저는요 엄마랑 목욕탕 가서 탕 너무 뜨거워서 밖에 막 이렇게 나왔는데 멀쩡한 바닥에 갑자기 얼음이 생겨가지고 빠땅 하고 넘어진 거 있죠 멀쩡한 바닥에 얼음이 생겼다고? 에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 하고 있어 진짠데 아니 근데 그나저나 보험수는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산책 나간다고 해놓는데 그러게요 애가 점점 걱정되게 친구들이랑 놀고 너무 나 너무 했어 어디 갔어 보험수 진짜 다녀왔습니다 아빠 엄마 나 다녀왔는데 아까 내가 너무 심하긴 했나봐요 그러니까 게임기 그것 때문에 삐졌나 삐져서 안, 뭐, 안 들어오나 뭐야 엄마가 좀 화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기도 엄마, 하고 뭐야 나 안 보이는 거야 진짜 가출한 거 아니에요? 가출? 가출했나? 에이 이 경찰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오빠 멍청해가지고 집에 오는 줄도 모를 텐데 나 좀 봐줘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일단 한 시간만 더 기다려서 기다려보자 오겠지 그래 산책 간다고 했잖아 괜찮을 거야 아빠 아빠는 여기 있는데 나 여기 있는데 아빠 아빠 어떡해 주방 이거대로 안 보이나 봐 아유 이거 기다려도 이거 보험수가 안 와 여보 나 여기 있다니까 아, 여보 아무래도 이거 큰일 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분명하다고 여보 경찰서에 신고하고 여보랑 나랑은 여기 주위를 둘러보자고 보험수 찾아보자 그래 요루야 요루는 집 보고 있어 그 방에 앉아있어 알았지? 아, 그래도 저도 같이 찾아야겠지 아니야 여보 그 보험수가 집에 또 돌아올 수도 있잖아 여기 집에서 집 보고 있어 알았지? 맞아 여보 빨리 가자고 그래 안녕하세요 아빠 나 여기 있는데 봄수야 아빠 봄수야 여보 저쪽으로 가봐 알았지? 내가 저쪽으로 갈게 내가 이쪽으로 가볼게 봄수야 아 얘가 대체 어디 간 거야 얘가 삐져가지고 집에 안 들어올라 그러나 납치당한 거 아니야 이거 아이씨 이 엄마랑 아빠 나 찾으러 가버렸잖아 나 여기 있는데 나 투명이 가들 안 보이나 봐. 아이씨. 어떡하지? 아 일단 집에 요루가 남아 있는 데 있으니까 요루한테 가서 말을 걸어야겠다. 요루야. 요루야. 뭐지? 오빠인가? 요루야. 나 투명인 같냐? 뭐야? 나 투명인 같냐, 요루야? 나 좀 봐줘. 나 여기 있어, 요루야. 뭐야? 요루야. 귀신이야! 너 왜 도망가는 거야, 유리야? 유리야! 어떡하지? 유리가 무서워하는데? 아니, 그래도 유리야! 유리야! 어떻게? 내가 어떻게 저걸? 진짜 귀신인가? 내 유리한테 어떻게 해야지? 유리가 나 유리한테 아 맞아 여기 책. 책을 저기 써서 요루야 나 봄수야 나 투명 인간이 됐어 요루야 이거 봐줘 뭐야 책이 혼자서 요루야 나 봄수야 나 투명 인간이 됐어 뭐야 진짜 귀신이 아니라 오빠가 여기 있는 거야? 맞아
뭐야? 진짜 오빠야? 맞아, 봄수야.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리야, 다 돌아가고 싶어. 엄마랑 아빠랑 요루가 내 모습을 못 본다고.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오빠가 투명 인간이 됐다고 했으니까. 아! 맞다! 마인크래프트 게임, 여기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인데, 투명을 지금 먹었을 때, 우유를 먹으면 그게 다 풀리던데, 효과가. 뭐야, 우리가 지금 마인크래프트에서 상관각 찍는 것도 아니고, 왜 마인크래프트 얘기를 하는 거지, 요루는? 오빠 있으면 거기 우유 먹어. 여기 마인크래프트 게임이니까. 여기 어떻게 게임이야? 우리 다 현실에 살고 있는 건데. 아! 오! 오빠! 어, 진짜 나와! 오빠! 우리 드디어 만날 수 있었어. 와, 오빠 진짜 투명인간이 됐던 거야? 나도 무서웠어. 투명인간이 됐는데 아무도 날 못 봤다고, 엄마랑 아빠랑.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다. 보고 싶었어, 유리야. 내가 잘해줄게, 이제. 잘했어. 여보! 어떡해, 없어요, 봄수가. 찾아봤어? 없어.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고, 일단 집에 가서, 좀 기다려보자고, 어? 알았어. 아이, 도대체 봄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거. 정말 걱정돼, 죽겠네. 아, 진짜. 아니, 뭐야? 봄수야! 봄수야! 아빠!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진짜, 이 자식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어디 갔다 온 거니? 어? 이렇게 늦은 밤에. 저 투명인간이 됐었었어요. 투명인간? 너 어디 다쳤구나. 너 뭐 교통사고 났니? 아니야, 투명인간. 저 아빠 그 10만원도 내가 가져갔고. 뭐야? 요루도 내가 넘어뜨렸고, 자, 투명인간 돼서 한 거예요. 10만원 없어진 건 어떻게 알았지? 요루가 말했구나. 아니, 투명인간이 어떻게 아니야, 돼? 아니야, 나한테 10만원도 있다고. 이거 어디서 찾았어? 아빠 서랍을 찾았지? 이 녀석 봐라. 아니야, 아빠. 이씨, 진짜 안 믿어주는 거야? 아니, 근데 요루야, 근데 봄수가 진짜 투명인간이 되었었어? 투명인간이었어. 얘도 막 책이 슉슉 날라다니고, 막 책이 문이 혼자서 막 열리고 막 그랬어. 그런데 니네 어떻게 근데 봄수가 다시 투명인간에서 사람이 됐는데? 마인크래프트 게임이니까 우유 먹였어. 아, 얘네들이 게임 중독에 빠졌나. 여보, 컴퓨터 그거 빨리 그거 압수해. 애들이 게임 중독에 걸렸잖아. 마인크래프트 게임 많이 하니까 우유 먹으면 뭐 투명인간이 돼. 아유, 이게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아, 어쨌든 봄수야, 아빠가 아침에 심했던 거 같아. 미안해. 엄마도 미안해. 나 또 미안해. 공평하게 하자, 우리. 알았지? 그래. 근데 봄수야. 네. 아빠가 근데 미안한데 이제 봄 돌아왔으니까 방에 올라가 있어. 요루한테 치킨만 요루한테만 치킨 사주게. 네. 끝. 나빠. 너무하다, 안녕. 진짜. 진짜 너무했다. 안녕.